연기 특히 그때그때 애드립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 이병헌 씨의 피에는 그 개그맨의 그 피가 끓고 있지 않나? 예. 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함께 보시죠. 그리고 네네. 나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진경의 드라마 브라보! 대형적으로 10%까지 가격 내려가요. 대형은 계약하고요. 예, 전수식은 어떻게 됐어요? 예, 저 2%가 하락했습니다. 소문 좀 내서 10%까지만 올려봐요. 올라가면 저거 팔았죠. 오전 10시에 기획회의, 12시에 바이어들과 점심 약속, 오후 3시엔 공항에 나가셔야 되고요. 공항에 뭐요? 홍진경 씨 오늘 파리로 출국하시잖아요. 아, 공항. 아니, 일이 지금 이렇게 살점같이 쌓였는데 공항은 참. 그 알아서 들어가고 알아서 나가고 그러면 어때? 이 사업가들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자예요. 돈 많은 젊은 재벌, 능력 있는 기업가. 거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남자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애인이 있다. 홍진경. 유학을 기념하는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 하나는 진경이가 파리에서 아파트 열쇠야. 뭐 조금에 한 200평? 그리고 또 하나는 파리에서 타고 다닐 자가용 열쇠인데 뭐 내 차 한 두 배 정도 길이. 미안해. 괜찮아. 조금 보잘것없긴 하지만 그래도 성의라고 생각하고 받아줄게. 돌아올 때까지 잊지 않을 거지? 물론이지. 헐. 늦겠는데, 내가 봐. 헌, 안녕. 안녕. 진경! 이제 가야 돼. 헌. 안녕. 사장님, 회장님이신다. 네, 병원입니다. 예? 병원이라고요? 아버지! 안 돼! 안 돼! 이제 내가 살라고 그랬지. 그러니 이참에 내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내가 또 속을 줄 아냐? 이번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럼 어디 지금 담당 데리고 와봐. 아니 그 지금은 그게 아니면 내가 시킨 대로 결혼을 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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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결혼식이냐? 그게 문제. 아버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진경이한테 아직 연락 안 왔어? 네, 아직.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괜찮아요? 나 요새 해줄 일이 있어. 예? 사장님?
나하고 결혼해주겠어. 네? 아니 저기 진경이 돌아올 때까지만 내 아내가 될 수 있게, 말하자면 계약 결혼이지. 계약 결혼이요? 오늘 결혼하느라고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아요. 수고했어. 사장님. 계약은 계약이잖아. 자, 잘 자요. 계약 결혼을 했지만 우리 사이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일 때문에 너무 바빴고 나는 언제나처럼 그를 바라보고만 있다. 회의 끝났습니다. 퇴근들 하세요. 김비서. 네? 퇴근해. 잠은 누가 지금 잠을 잤다고 그래? 서류가 좋아요. 그거 어디였지? 일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뭐야? 이건 갈아입을 옷이에요. 넥타이죠. 뭐 보던 건데? 넥타이는 제가 직접 골랐어요. 야, 멋있는데? 한번 해볼까? 오늘은 일찍 들어오실 거죠? 긴장하기 뭐가 있어. 그냥 내 뒤에만 있으면 돼. 걱정하지 말고. 근데 너무 떨려요.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떨지 말고 그냥 내 뒤에만 서 있어. 아유 김 사장님.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지금 여기까지 끌어 나가지고 그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나 이런 일이 안 되는데 이 사람 절대 나한테
있어요? 아니. 그럼 제가 무슨 실수라도?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그러세요? 늦었으니까 들어가 자요. 난 일이 있어서. 미안해, 저 계약 조건이 없었던 건데. 왜, 돈이 적어?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 어차피 규리도 나랑 돈 때문에 계약 결혼한 거 아니야. 제 마음을 그렇게 모르시겠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 커피는 뜨거운 커피가 제 맛인 것 같아. 여보세요? 제 사장님, 홍진경 씨인데요. 진경이? 아, 그래. 온다고? 벌써? 아니 난 기분 좋지. 아이 좋아. 나도 그랬어.
알잖아. 하물며 무리지어 가는 질세들도 짝이 있건만 사람이 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이해해. 잘 됐다 야 아주. 니들 아주 잘 어울려. 색깔 아주 좋은데. 근데 바빠가지고. 기억해줘 널 위해 준비한 오늘 이별이 힘들었던 걸 잊지만 내 가슴에 기대어 찾던 나는 안녕. 나랑 결혼해줄 수 있겠어? 한 500년쯤? 하씨. 또 하면 또 말해야 돼. 요즘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지금 일이 얼마나 산더미였었는데 지금 포켓볼에 죽었냐 쓰. 죄송합니다. 진경. KBS KBS KBS